네, 안녕하세요. 신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오전 신 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첨생법 시행, 노십자 랩셀, NK맥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보려 했던 내용이에요. 네,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라는 이 첨생법 시행이 이제 조만간 도래했는데요. 작년 8월에 이제 이게 통과되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향후에 임상을 상당히 좀 진행을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들, 세포 관련주들, 세포 개발 관련주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이 작년에 불진 않았단 말이에요. 작년에 워낙 이제 시장이 안 좋았고 바이오 업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을 아마 매집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세력들은 아마 시행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세를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바이오 장세기 때문에, 명분만 주어진다면 띄우는 건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뭐 작년에도 언론에서 많이 비쳤던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서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고 하니까 한번 학습 차원에서, 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비드19 다음은 첨생법이다. 첨생법 시행이 임박했다. 8월 28일부터 첨단 재생 바이오 약법이 시행된다. 첨생법이란 재생 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재생 의료에 관한 연구를 할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심사 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8년 8월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2019년 3월 25일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치료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여하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서 단계별로 사전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임상 3상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임상 이상만으로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 등이 주요 골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생 관련된 이런 바이오법, 이런 것 쪽은, 예,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서 빠르고, 예, 맞춤형 심사해주고, 조건부 허가까지도 내줄 수 있는 3상을, 예, 수행하는 조건으로, 예, 이런 굉장한 법안이 이제 시행된다.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거 보시면, 조건부 허가 대상은요, 기존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성 질환, 만성 재발성 질환, 희귀 질환, 감염병이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 희귀 질환, 감염병으로 축소됐다. 조금 생명 위협하는, 예, 그런 쪽. 그러니까 암하고 희귀병이 이제 그럴 거고요. 예, 감염병.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이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 치료제들 있잖아요. 뭐 올릭스도 있고, 뭐 헬릭스미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기업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들의 재무적인 기업 가치가 향상된다.
섬생법이 적용되는 재생 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이다. 즉,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치료제, 이종장기 개발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건부 허가 대상은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감염병인 만큼 해당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은 직접적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종장기 개발 업체들도 임상 용역이 가능하다. 치료제 개발에 허들이 낮아지고 개발 기간도 3에서 4년 단축될 수 있는 만큼 재무적으로 성공률 상승과 시간 가치 하락의 축소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성공률이 상승하는 거고, 또 시간 가치도 더 빨리 할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업 가치가 향상된다 는 내용이죠. 파이프라인 수가 많고 중대 질환을 개발하는 업체가 유리하다. COVID-19 이후 차기 테마로 섬생법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권고한다. 파이프라인 수가 적거나 제품을 이미 출시한 업체들보다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더 줄여주니까 이미 뭐 이상 막바지 단계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는 초기 단계 기업들이 더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유리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파미셀은 급성 심근경색증 간경변 발기부전 등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바이오 솔루션은 관절 피부 관련 질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파미셀은 이미 코로나19 관련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 첨생법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죠? 여러 가지를 같이 붙여가지고 올리는 거는 사실 좀 약하죠? 시세가.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은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코비드19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선 제외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NK맥스, 유틸렉스 같은 기업을 이 첨생법 관련 수혜주로 묶어서 아마 테마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등의 세포치료제 업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를 항암제가 이제 주 포인트가 되겠죠.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조건부 허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그동안은 폐기되어야 했던 폐지망을 활용해 필러를 개발하고 있는 LNC 바이오나 돼지장기 이용한 이종장기 이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옵티팜 등도 수혜주로 주목할 만하다라고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종목 리스트를 이제 보면요. 줄기세포 쪽, 딱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줄기세포 쪽. 그래서 SC생명과학은 이제 저번에 지켜봤던 거고요. 차바요텍, 안트로젠, 파미슬 같은 기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역세포 쪽, 녹십자 랩셀, NK맥스, 녹십자 셀, 유틸렉스, 셀리드 같은 기업들이 테마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체세포 쪽으로는 LNC바이오, 바이오솔루션. 이종장기 쪽으로는 옵티팜, 엠젠 플러스, 제넨바이오.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 첨생법 주요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다. 블로그에 올려드릴게요.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NK세포 쪽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NK세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사전에서 퍼왔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다. 그래서 이제 NK세포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으로 간과 골수에서 성숙한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런 어떤 선천적 면역 세포예요. 자연살해 세포라고 돼요. 그래서 내추럴 킬러 셀. 굉장히 살상력이 강력하다고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 중에서
그만큼 이제 이걸 이미지로 표현할 때 막 엄청 강력한 총을 들고 있는 면역세포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없애는 것이 NK세포의 주 기능이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카티라고 이제 그 면역 항암제라는 게 지금 3세대, 차세대 이제 항암제인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게 카티 면역 치료제예요. 카티라는 게이 키메릭 앤티젠 리셉터 T 결국 이제 유전자를 이제 조작한 유전자 조작한 그런 어떤 T 세포 면역 이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한 면역 세포 치료제다. 환자의 면역 세포를 꺼내서 여기에 이제 그 유전자로 이제 면역 세포를 증폭시켜 가지고 다시 환자의 몸에 집어넣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카티 세포는 정상적인 T 세포가 암 세포의 특이적인 부분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파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여 키메라처럼 재설계한 것이어서 키메릭 항원 수용체 T 세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그래서 왜 이제 NK 세포 카티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려면 또 NK 세포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카티가 원래는 이제 그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서 이제 굉장히 각광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응을 일으킨 환자들은 뭐 거의 뭐100% 가까이 완치가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업들도 이쪽에 대한 뭐 주요 이제 바이오텍을 인수한다든지 대규모 투자를 한다든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화 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래서 미국에 직접 가가지고 이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 몸에서 빼가지고 이걸 또 이제 새로운 유전자에 삽입하는 어떤 과정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한 6, 7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이걸 하는 병원에서 어떤 비용 자체도 한 2억, 3억 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뭐 대략 다 치면 한 10억 가까이 들어요. 이 치료받는데. 그러니까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기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뭐 시약처에서 뭐그 건강보험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사용화가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발한 업체들이 있어요. 앱클론이라든지. 근데 속도가 느리죠. 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NK세포 쪽, 그 첨생법과 맞물리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한번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2017년도와 2018년도 바이오업계는 이제 카티에 굉장히 환호했었죠, 당시에. 이게 이제 FDA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는 이제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기업들, 항암제 기업들이 막 폭등했죠, 그때? 예, 대표적인 게뭐 신라젠, HLB 같은 기업이었고, 녹십자 계열들도 그때 폭등했었고, 예. 그래서 2017년도 노바티스의 킴리아와 길리어드의 야스카다가 드라마틱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의 카티로 FDA 승인을 받았고, 길리어드 카이트 파마의 119억 달러 규모의 M&A와 세일진 주노 테라퓨틱스의 90억 달러 규모의 M&A 등 초빅들이 연달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큰 돈을 주고 10조 넘나드는 이 돈을 주고 막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기업이 막 가치가 막 폭등하고 막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이 연관됐다 하면 그냥 뭐죠? 앱클론 상장하자마자 뭐 관련주로 해가지고 막 주가가 몇배 튀었더라? 6배 튀었나?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카티는 안정성 이슈와 동종 유래에서 오는 생산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로 동종 유래라는 건요. 자기 몸에서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정성 이슈라는 거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사망자가. 이런 어떤 어려움과 이제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기대 이하 성적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붐이 약간 좀 꺼진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카티 관련 빅딜 역시 18년 이후로 부재하며 카티의 붐은 끝나가는 듯 보였으나 최근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캇 세포치료제 딜 계약 금연은 19년도에 급감한 후 2000년도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중심에는 동종 카티와 NK 세포치료제로 대표되는 차세대 세포치료제가 있다. 지금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NK세포치료제는 T세포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NK세포치료제의 CAR-T 대비 장점으로는 별도의 유전자 조작 없이도 동종 유래가 가능하며 CRS, 사이토카인 이제 신드롬 말하는 거죠. 이막 자기를 공격하는 그 면역 체계를 말하는 거죠. 면역 반응. 코로나 걸리면 이제 이거 발생하잖아요. CRS 등 부작용이 적어 안정성이 우수하고 암세포와 항원의 발현을 줄여서 발생하는 CAR-T의 내성 암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점. 사실 이제 CAR-T가 고용암에는 이제 안 들거든요. 고용암, 폐암이나 간암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NK 세포치료제는 고용암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 NK 세포치료제 관련 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년 이전까지 NK 관련한 빅딜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으나 20년 2월 MD 앤더슨의 CD19 카 NK1 예상 결과 발표 이후 얀센 바이오텍은 페이트 테라피틱스와 카티 카 NK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총 계약 규모, 와우, 세네요. 체결하였다. 사노피는 키아디스 파마의 동종 NK 세포 치료제 3개 물질을, 야, 10억 불 이상인, 10억 불이니까 이제 1조 넘는 거잖아요. 규모에 도입하였다. 동종 NK 세포 치료제 개발사인 엔카르타는 7월 10일자로 상장하여, 와우, 1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NK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는 트렌드의 초입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NK세포치료제 개발사인 녹십자 랩셀과 NK맥스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다. 녹십자 랩셀은 NK 관련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내년, 글로벌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동종 세포 치료제에 필요한 대량 생산 동종 건조 배양 기술과 카 NK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렵네요, 영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NK 맥스는 아스코 2020에서 SNK01의 임상 결과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수한 NK 배양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병용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난트 웨스트, 이건 뭐야? 이거는 다양한 병용 임상을 진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 동사 역시 아스코에서 보여준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와의 파트너링을 통한 병용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종목 들어가 볼게요. 리포트 이제 뭐 한번 좀 훑어보는 어떤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NK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녹십자 랩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뭐 NK세포 치료제가 지금 트렌드에 초입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분야가 지금 새롭게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 지금 가치를 높게 받기 시작한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동사는 아르티바의 19년 11월 21일자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AB101과 AB102를 기술 수출하였다. 아르티바는 동사와 녹십자 홀딩스가 출자한 미국 법인으로 글로벌 세포치료제 개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간 거구나, 그냥. 동사의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개발과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한다.
글로벌 임상이나 LO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업체로 녹십자 홀딩스와 함께 만든 업체입니다. 미국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생산하기 위해서, 예, 직접 미국 시장에서 바로 생산하고, 예, 진행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뭐 NK 맥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아르티바는 6월 26일자로 7,800만 불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야, 투자를 계속 받고 있구나. 바이오 전문 VC들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사의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네요. 뭐 이런 업체한테 투자 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 간접적으로 우리가 기술의 가치가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트렌드하구나 라고 붙을 수 있는 거죠. 가장 빠른 파이브라는 제대열률의 동종 NK 세포 치료제인 AB101로 리투산과의 병역요법으로 리투산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죠? 예, 트룩시마 혈액암 치료제 예, 그 계열이죠? 오리지널 업체 그래서 리투산과의 병역요법으로 이 재발 불응 예, 재발하거나 이제 반응이 없는 요거에 반응이 없는 림프종 환자 대상으로 한 임상 1 이상의 FDA IND 신청이 올해 하반기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제 임상 들어가려고 이제 신청하는 거죠. 1 이상을 한 번에 진행 후 조건부 허가가 기대된다. 조건부 허가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빠르다는 거거든요, 이게. 임상 진행이. 후속 파이프라인으로는 리툭산이 아닌 다른 ABY의 병용요법인, 예, 자기 자체 이제 파이프라인 끼리 병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으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들의 아르티바향 기술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술출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NK맥스입니다. 병용 임상 확대를 통한 밸류업. 뭐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NK맥스가 가장 뭐 앞서 있죠. 예, 이 NK세포 쪽으로는 그래서 여기 요그 건강식품도 팔아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저는 그 배송도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한번 들어가 보셔도 예. 괜찮습니다. NK세포 배양 능력을 바탕으로 NK세포 R&D 진행. 동사는 NK세포 치료제 개발과 NK 관련 진단 키트,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NK맥스 아메리카를 통해 북미 유럽 임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와 미국의 NK세포 치료제 GMP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GMP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가장 앞서 있다고 보면 돼요. 동사의 파이프라인 SNK01은 자가유래 NK세포 치료제이다.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네. 자가유래가 자기 몸에서 하는 거고 동종유래는 네. 다른 사람을 가지고서도 이제 배양해서 할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좀 잘못했습니다. 자가유래 NK세포 치료제이다. SNK01은 높은 순도와 대량 증식 기술을 바탕으로 살상 능력을 높인 NK세포로 현재 고용암을 대상으로 한 FDA 1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임상 진행이 제일 빠르고 결과 발표까지 앞두고 있죠. 랩셀은 임상을 신청하는 단계고. 그래서 모멘텀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주가 상승률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죠. 예. 뭐가 또 높을지는. 하여튼, 임상 진행은 가장 빠른 축에 속하고요. 또한 고순도 기술을 활용한 동종 NK 파이프라인 SNK02가 개발 중에 있으며, 21년 상반기 FDA 1상 IND 신청이 예상된다. 동종 NK 파이프라인은 내년 상반기 FDA 1상 IND 신청이 예상된다. 투자 포인트를 보면요. 아스코. 네, 아스코에서 이제 보여준 SNK의 가능성. 아스코 2020에서 국내 4기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의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SNK-01과 키트루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영 투여 임상 1, 2A 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고, 키트로다 단독금 8명은 모두 질병이 진행됐지만, 이 NK-맥스에 이제 이 NK세포 치료제를 같이 병용 투여받은 환자분의 객관적인 반응률은 44%. 환자 수가 좀 적으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난 거죠. 예.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키트루다 임상 결과 대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SNK와 관련된 약물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레드 3, 5 수준의 이상 반응도 대부분 25%, 투여군에서는 제로. 우수한 안정성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게 그 안정성이라는 게좀 높죠. 이 NK세포 치료제가. 그래서 국내 NK세포 치료제 최초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며 NK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 할수 있다.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는요. 병용 임상 확대를 통한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 기대다. 동사는 아스코에서 발표한 키트루다 병용 임상 결과를 통해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을 높여줄 수 있는 NK세포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동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업체들과의 파트너링, 기술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사와 비슷한 전략을 가진 NK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로 난트웨스트를 꼽을 수 있다. 난트웨스트는 보유한 세 가지 NK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암종에 대한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임상 확대 중이다. NK세포 치료제는 초기 단계로 발표된 임상 결과가 맞지 않은 만큼 병용 임상 결과 확보에 따른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해서 이 병용 확대가 또 중요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과 발표가 있다는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것 같고, 결국 이제 이그 첨생법 시행이라는 게이 관련주에 대한 수급을 좀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같은 바이오장에서는 굉장히 소위 명분을 딱 주는 거죠. 예, 너희들은 올라가도 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예, 그래서 한번 이쪽도 더 한번 깊이 파헤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또 바이오에서 중요한 또 이슈고 모멘텀이니까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여전히 오네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또 당부드리면서 심박사 뭐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